오늘 아침에는 요즘 아주 엄청난 수확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 가축들도 먹일 뿐더러 우리 지금 실내에도 엄청난 고구마를 지금 저장해놓고 자색고구마, 꿀고구마를 저장해놓고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고구마 샌드위치를 하려고 치즈랑 버터랑 빵이랑 샐러드하고 계란 후라이 넣고 오늘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요. 이 고구마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소가 들어있어서 수명을 장수식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도 되면서 또 계란은 완전한 식품이죠. 단백질을 이게 이 저기 고기라든지 빵만 먹었을 때는 이게 그 전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젖산이 축적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피곤해서 못 일어난 사람은 다 식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채 여러 가지 야채를 보기에는 이렇지만 굉장히 영양 덩어리예요. 여기에는 뭐 단감도 들어가고 토마토, 머위, 뭐 여러 가지 그 오뎅도 채소로서 넣었어요. 방울 토마토도 넣고 케일도 넣고 여러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춘 것과 버터와 치즈를 넣어서 오늘 맛있는 영양 밸런스가 맞는 건강한 고구마 샌드위치를 하려고 그래요.